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비케어의 재무를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상상세비라는 것을 적어보이네요. 유비케어는 국내 유형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과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하향의 추세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우상향 추세가 있습니다. 이건 우상향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현재 주가가 단기 평균 돌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런데 돌파할지는 한번 타점 잡아볼 수 있으며 단기적인 목표가 우하향 추세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앞에 고가 정도 되겠죠. 하지만 물론 우상향 추세 이탈하시면 바로 손절하셔야 되네요. 이상 상승하기도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번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려올 때